이거는 내가 줬어. 자, 오늘은 이제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준비했는데 여기 왼쪽에 있는 얘네 둘은 아메리카노인데 어떤 거 하나는 디카페인이야. 그 다음에 여기 둘은 카페 라떼인데 어떤 거 하나는 디카페인이야. 그러면 오늘 형이랑 히카리가 해야 될 건 어떤 게 카페인이 들어있고 어떤 게 카페인이 안 들어있는 거, 그걸 찾으면 되는데 일단은 뭐 형은 자신 있지? 난 자신 있지. 내가 바리스타를 몇 년을 했는데. 그치. 근데 여기에서 형이 틀리면 대박이야. 그래, 히카리는 어때? 자신 있어? 없지. 근데 아메리카노는 조금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이 상태로만 놔둬야 돼? 움직이면 안 돼? 둘 중에 어디 하나가 지금 봐. 잠깐만. 생김새로는 모르지. 모르겠지. 똑같지. 모르겠어. 똑같지. 냄새는? 나 벌써 알 것 같아. 자, 그게 1번이야. 지금 먹는 게. 자, 그 다음. 거기 2번이야. 냄새 맡을 때는 한쪽이었는데 맛보다가 바뀌었어. 아 진짜? 아, 자, 그게 너무 헷갈려. 어 대박. 1번이야? 자, 그 다음 2번. 그게 2번이야? 와 깜짝이야. 냄새로는 잘 모르겠구나. 자, 잠깐만. 오 오케이. 가렛? 자, 디카페인을 맞춘 거야? 하나, 둘, 셋! 와. 이게 디카페야. 자, 열어서 보세요. 돌려보세요. 돌려보면 나와요. 뭐가? 아무것도 안 써있어? 여기? 그럼 반대 거 돌려봐봐. 이게 디카페야. 게임 오버. 야, 어떻게 근데 막 나 냄새 때는 이쪽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맛 보니까 달라? 맛보니까... 이게 디카페라고? 잠깐만. 형 확실해? 표시했지. 여기 디카페라고 써있어. 냄새는 나 이쪽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나 냄새는 이거라고 생각했어. 아 진짜? 어. 근데 맛도 이걸로 했잖아. 그래도 나도 커피를 만들던 사람이잖아. 그치. 나 너도 호텔에서 저기... 많이 만들었지. 냄새가 달라. 그 냄새는 달라. 달라. 냄새는 잠깐만, 다른데. 다시 한 번만 볼게. 잠깐만. 오케이. 냄새로 보면 나는 얘야. 얘가 카페인이 들은 거. 그러니까 냄새로 보면. 냄새로 보면은 얘가 카페인이 들은 거. 카페인이 들어가 있다. 얘가 디카. 오케이. 맨날 마시던 거부터 마셔보자. 여기서 헷갈렸다. 느낌이 뭔가. 잠깐 얘 마셔볼게. 맛이 똑같아. 물 한 잔 필요한데? 물 한 잔 먹고 해봐. 잠깐만 기다려. 나 물 한 잔 필요해. 아니, 야 이거 쉬운 게 아니네. 그러니까 형 이게 바리스타고 뭐고 필요가 없네. 필요가 지금. 없네. 형 어쨌든 형 틀렸다. 나 틀렸어? 형 아까 틀렸잖아. 틀렸냐? 자. 기다려봐. 나 물 한 잔만 타. 다시 한 번만 할게. 자 헹궈. 자 그리고 냄새도 맡아보고. 아니야 냄새는 아까 됐어 이제. 이게 아메리카노였거든. 오케이. 아 평소 마시는데 내가 맨날 마시는데. 야 근데 디카페가 비싸 아니면 싸? 비싸. 500원인가? 아 그래? 아니 카페인 안 들어가는데. 자 결정해. 됐어 결정해. 야 결정해. 야, 자 맛있니까? 하나 둘 셋 디카페를 너도 찍어. 하나 둘 셋. 이거. 아 그래? 어 왜? 나 그러니까 왜? 내가 평소 먹던 맛이 아니야 느낌이. 나는 너는 스벅을 자주 먹어서 그래. 그럼 나 열어봐도 돼? 열어봐. 아 씨 맞아야 되는데.
맞았어. 야. 수박 매니아. 수박 매니아. 아, 나는 수박을 잘 안 먹어서 그래. 아, 그렇지. 난 몰라, 아예. 자, 그러니까 이게 가끔 먹는데 뭐. 느낌이 왜 그러냐면, 그래도 어. 나는 맨날 아메리카노 하나 마시고, 그 다음에 뭐 돌체 라떼나 이런 거 라떼를 먹어. 근데 평소 냄새는 잘 모르겠어. 왜냐면 냄새를 맡아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맛을 딱 먹는데, 얘는 자주 마신 맛 느낌이 나고 얘는 안 마셔본 느낌이 나. 어, 그러니까 살짝, 그걸로 살짝. 그러니까 어. 수박을 자주 마셨으면 그거는 어. 구분할 수 있겠다. 근데 야, 우리는 막 어쨌든, 자주 안 마시잖아. 한 달에 한두 번. 바리스타보다 낫다.